Yo, what's good? What's popping? 여러분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한국은 지금 계절이 이제 바뀌는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아직 한낮은 조금 더운데 이제 아침 저녁으로 좀 선선해지는 날씨가 오고 있어요. 바로 가을이 오고 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목소리가 환절기가 되면 알레르기 비염에 걸려서 목소리가 때로는 이렇게 잠기곤 한다는 점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이 시기가 되면은 늘상 저는 알레르기 비염과 싸움을 합니다. 이야, 오랜만에 컴백하는 래퍼의 뮤직비디오를 볼 때는 진짜 너무 흥분되고 반가운 것 같아요. YUPP 소속 래퍼이자 무왕통을 대표하는 래퍼 네임엠티의 새로운 뮤직비디오가 나왔습니다. 카이자루라고 이렇게 읽더라고요. 이걸 해석을 해보니까 누가 알아 이런 뜻이고, 오랜만에 이 곡은 6키가 만들었습니다. 야, 6키 프로듀싱 진짜 오랜만이에요. 너무 오랜만인데? 보통 최근에 YUPP에서 나오는 음악들의 대부분은 스페치즈가 만들었는데 6키의 프로듀싱을 보는 거는 정말 오랜만입니다. 저는 네임엠티의 어떤 강렬한 인상을 무왕통이라는 뮤직비디오를 통해서 느꼈습니다. 제가 또 리액션 비디오를 했고, 무왕통이라는 곳을 사실은 저는 한국 사람이지만 어렴풋이 알고 있었어요. 축구로 알려진 도시로 알고 있는데 AMMT가 거기 출신이고 거기에서 이제 자란 것에 대한 어떤 자부심, 레프레젠트 이런 것들을 막 가사에 담는, 약간 뮤직비디오는 약간 미국으로 치면 YG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제 다가왔죠. 되게 그 아파트를 배경으로 한 뮤직비디오가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야, 한국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아파트가 굉장히 많은 도시인데 약간 낡은 아파트를 배경으로 이렇게 뮤직비디오를 후드들과 함께 이렇게 촬영하는 모습들이 전 좀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이번에 네임엠티가 갖고 온 새로운 뮤직비디오 카이자루는 좀 그때의 분위기와는 많이 다릅니다. 내면의 얘기를 하고 있고, 네임엠티의 아픔도 있고, 네임엠티의 어떤 의지도 있고, 자전적인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네임엠티의 내면에 있는 이야기들인 것 같아요. 래퍼들은 특히 아시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서양 문화권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람들이 힙합에 대해서 낯설음도 있고 래퍼들에 대한 편견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사회적 편견이라고 하죠. 물론 나라마다 또 차이는 있겠지만 한국도 아직까지는 래퍼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저는 좀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약간은 그런 점에 있어서 무언의 차별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래퍼들은 그런 얘기들을 가사로 적으면서 자기가 하나하나 성공하고 사회적 위치가 올라가면서 그런 것들을 극복해낸다는 어떤 자부심을 가사에 쓰곤 하죠. 네임엠티도 아마 비슷한 맥락에서 이런 가사를 쓴 것 같아요. 제가 영어 가사를 해석을 해보니까 그런 걸 느꼈어요. 원래 사실은 저는 네임엠티의 어떤 턴업되는 랩핑과 그 하드한 랩들이 좋았는데 여기는 좀 차분하고 진지한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비디오를 보면서 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네임엠티의 카이자루입니다. 야, 오케이, let's get into it. 옆,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웃음) 자, 이 뮤직비디오를 촬영하기 전에 한번 봤는데 영상미가 정말 좋았어요. 뭔가 자신을 향한 시선, 자신을 대하는 사회에 대한 어떤 고군분투하는 네임엠티의 모습이 가사에 있는 것 같아. 가사에도 나와있듯이 자기 자신을 사회의 따가운 시선에서 극복하는 방법은 Hustle Real Hard 밖에 없어요. 그 은은하게 들려오는 6키의 그 일렉기타 사운드 같은 게 멋있는 것 같아. 지금 럼비 KK 옷으로 딱 바뀔 때 되게 멋있었어.
와, 영상미 진짜 세련됐죠. 뭔가 이렇게 뭐 멋있는 차, 뭐 멋있는 차, 뭐 럭셔리한 옷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진짜 좀 내면의 이야기를 담는 약간 그런 바이브의 음악이다 보니까 상당히 네임엠티 혼자 등장하려는 함에도 불구하고 그 영상미, 그러니까 가사의 느낌을 오롯이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영상미 같은 게 되게 시선을 많이 잡는 것 같아요. 되게 성숙된 느낌이다. 아마 내가 이렇게까지 성공할 줄 아무도 몰랐겠지? 라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임엠티의 랩 스타일을 정말 참 좋아하는데 이렇게 진지한 모습의 네임엠티 그 속에서의 어떤 좀 다소 차분한 랩핑도 꽤나 매력적인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다른 리액션 비디오에서도 말을 했습니다만 요즘 YPP 뮤직비디오들 정말 좋은 비디오들이 많습니다. 디렉팅에 혼신의 힘을 다하는 게 느껴져요. 감각적이에요. 다른 뭐 태국 힙합 뮤직비디오도 많습니다만 YPP에서 만드는 비디오들이 멋있는 비디오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와, 이번에 이 네임엠티 뮤직비디오도 가사와 맞춰져 있는 특유의 그 영상미 때문에 더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뭐 사람들로부터 내 의도와는 다르게 편견을 가지고 그들이 자신을 대했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그렇죠. 옛날 한국 같은 경우는 진짜 보수적인 사회였거든요. 물론 지금 한국도 보수적인 사회, 보수적인 나라이긴 합니다만 옛날에는 저처럼 이렇게 머리를 빡빡 깎으면 이 사회, 이 체제에 굉장히 불만이 많은 사람, 불량배로 보는 시선들도 많았고 뭐 예를 들면 막 타투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일단 사람들이 굉장히 좀 거부감을 일으키는 그런 느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겉만 보고 사람을 판단해서 안 되는데 한국 사회도 약간은 그런 기조들이 좀 있는 거죠. 이제 그럴수록 그 오해와 편견을 이제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나라는 자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는 어쨌든 노력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네임엠티도 그런 것에 맞서서 자기가 포기하지 않고 이제 허슬하면서 살아왔다는 거를 가사에 적었듯이 허슬을 열심히 해서 내가 어느 정도의 성과를 이루면 편견이나 뭐 안 좋은 얘기들, 구설수 이런 거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네임엠티도 이제 더 래퍼부터 시작해서 YPP에 들어갔고 그리고 또 무왕통 같은 히트 싱글을 만들어내면서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성숙했지 않습니까? 막 T-POP 스테이지 같은 데서도 저는 네임엠티의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네임엠티 같은 하드한 래퍼들이 이 태국 힙합에서 자신의 스타일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뭔가 꿋꿋이 밀고 나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멋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네임엠티 같이 좀 소신 있는 래퍼들의 음악을 굉장히 응원하고 싶습니다. 오랜만에 좀 달라져서 돌아온 네임엠티인데 저는 이 뮤직비디오 이 곡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